의정부시의회는 매번 의장단 구성을 두고 홍역을 치러 왔습니다. 올해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쯤 되면 파행이 통과 의례, 전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의장단 구성을 놓고 3개월 넘게 파행한 의정부 시의회. 4년 뒤에도 두 달간 극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의정부 시의회 의장단 구성을 놓고 여야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구로 임시회가 다시 열렸지만 개회 3분 만에 정회가 선포돼 파행에 들어갔습니다. 제8대 의장단 구성도 어김없이 여야 간 자리 다툼으로 시작했습니다. 의정부 시의회 원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모두 5자리. 정원 13석 가운데 8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4석을 갖고 자유한국당에 1석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민주적인 절차인 투표로 선출하자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을 하잖아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들. 선출할 수 있게 의회를 열어주시고, 의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의장단 선출을 해야지만. 자유한국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각각 1석을 요구했습니다. 다수당이라고 의장단을 독식하는 건 여당의 횡포며 한국당을 지지한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부의장은 이제 저희 쪽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3석 중에 1석 정도는 그래도 한국당에 양보를 좀 하시는 게 균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내 구성을 두고 마치 통과 의례처럼 매번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의정부 시의회. 시민을 대표하는 민意 기관으로서 당파 싸움보다 타협과 협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